대우광역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꿈을 키우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원도 받고 지역의 가치도 높이는 젊은 창업가들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이른 오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창업가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명동은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매력이 많은 곳인데요. 이들의 스튜디오는 청년들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매력적인 사진을 제공합니다. 청년 창업가만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네모바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오예림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시기에 제가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 같았거든요. 같이 공동대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게 지금 제가 제일 즐길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만약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책임질 게 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것보다 보니까 제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자괴감? 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결과라는 게 무조건 나기 마련인데 그 결과가 오롯이 제 행동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결과가 약간 좋지 않거나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을 때 그것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되고 저희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내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창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게 되고 결국엔 결과가 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과 극복 그 사이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 지 작년 12월 말 계획을 했고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5월부터 가게를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6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라서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해가지고 최종 목표가 엄청 크게 그려지진 않는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방문해 주시는 거 약간 소박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해 보이고 좀 뭔가 리스크도 좀 클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도전해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의 골목 안 조용한 골목길에 시민들이 붐비는 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의 시선에서 재해석한 일식을 만드는데요. 두 번째 청년 창업가를 만나봤습니다. 일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청년 창업가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신코 소라에서 일식집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적인 여유가 경제적인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직장 생활 때부터 계속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좀 많이 나빠져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회사를 그만뒀다가 만찬에 보면 정말 창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에 좋은 분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식집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게가 좀 다른 가게들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셰프분이 일본분인데요. 그래서 좀 일본에 계신 분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이게 정말 될까? 비자가 나올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계속 이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멤버가 4명 정도 있는데
다 나이대가 다 달라요. 저희 50대, 40대, 30대, 20대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랑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잘 해결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일을 쉽게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있었는데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책임감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고 회사에서 다니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더 개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게를 하면서 부지런함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가치를 살려나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나간다면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몰릴 텐데요.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점차 늘어나는 희망찬 내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가 화이팅! 화이팅!